네, 오늘 코인 이야기는 꼭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코인의 아주 복잡한 구조기도 하지만 이게 결국은 또 제가 생각할 때 미래의 어떤 그 금융의 어떤 방향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저희가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뉴스에서 워낙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도대체 이게 뭐가 패깅이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을 분들을 위한 오늘의 시간. 테라 루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빗의 정성문 리서치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코빗에서 코빗이 이제 우리나라 그 코인 예? 많이 하시는 데잖아요. 네, 코빗. 네. 그렇죠. 코인은 코빗이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컵까지 이렇게 저희 선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컵. 누구? 예, 네, 요게 이제 뒤에는 사람 네. 얼굴이 이렇게 네. 새겨져 있고요. 누구신데? 이게 접니다. 네, 어? 네. 바로 이분입니다. 다르시네. 네, 자기 자랑을 네. 이렇게 직접 출연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또 있을까 싶네요. 네. 마실 때마다 봐야 되는 거네요. 자, 네. 우리 정성문 센터장님과 함께 일단 테라 루나 이거 지금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도 진짜 엄청 이러신 분도 있고 네. 뭐 유튜버 중에도 뭐 몇억을 날리신 분이 계시고 그런가 봐요. 네. 네. 그리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또 증발된 분들 계신데 네. 아, 일단 테라 루나의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테라 루나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이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이크는 앞에다 두시면 혹시 어떨까요? 아, 예. 네, 너무 어깨 옆에다 두시면 네. 저희가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네. 네.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냐면은 특정 법정 화폐와 그 가치를 1대1의 비율로 고정되게끔 설계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US 달러랑 많이 고정을 하는데요. 그 고정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먼저 생긴 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테더. 예. 테더를 한번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테더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US 달러를 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그에 대한 예치를 했다는 증표 같은 형식으로 이제 코인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코인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그 달러를 어디다 예치를 해요? 이 테더라는 회사에 예치를 해서 예. 회사는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은행이 있습니다. 그 회사랑 네. 이제 협업 관계에 있는 은행이 있어서 거기서 예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치를 하면은 예치를 했습니다 하는 증표죠. 예, 증표로서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다양한 곳에서 코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게 1대1로 패깅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이 그걸 갖고 다시 그 테더라는 회사에 가서 내가 예치했던 1달러를 돌려주세요 하면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쌍방향으로 입금해서 코인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코인을 제출을 해서 다시 1달러를 찾을 수도 있고 이제 쌍방향으로 이런 움직임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너무 코인의 변동성이 크니까 네. 안정적으로 좀 하나 가자. 네. 요러 해갖고 이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US 달러 1달러당 한 코인 이렇게 이제 딱 매칭을 시키는 게 이제 있는 거고. 맞습니다. 대신 그러려면 이제 달러를 넣어야 이제 그 코인을 하나 빼주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심플합니다, 이거는. 네, 심플하죠. 네. 네 심플한데 또 한 가지 살짝 사실 설명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를 들어서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몰린다든지 갑자기 수요가 줄어든다든지 코인을 막 살려면 네. 그만큼 달러를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시장에서 거래될 때도 있거든요. 아, 코인 자체가 네, 코인 자체가. 아, 근데 코인 사려는 자체가. 사람들이 그냥 많으면 네. 그 코인이 1달러가 아니라 한 1.2, 1.3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다시 1대 1로 복귀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차익 거래. 예. 아비트라지죠. 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0.9로 가격이 떨어졌다 하면은 차익 거래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0.9로 그 테더를 사서 테더한테 가지고 가서 이거를 1달러로 환매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면은 이 테더에 대한 수요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1대1로 비율 0.9였던 게 1로 올라가면서 1대1의 비율이 복귀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담보를 이제 그 1달러라는 담보를 사용해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조차도 사실은 담보 외에도 이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1대1의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이게 테더 이게 테더고요. 근데 이제 이 테라랑 루나는 이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지만은 담보가 뒤에는 없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1대1이 유지가 되냐? 테라 한 코인이 1달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루나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얼핏 저는 이제 뉴스로만 봤으니까 네. 루나라는 거는 테라의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을 많이 하거나 소각 등을 통해서 이제 규정을 맞춰주는 네. 그런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 UST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1 테라 정확히는 이제 테라 USD거든요. 네. 1 UST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1달러 값어치의 루나가 필요한 거예요. 1달러 값어치의 루나가? 네, 맞습니다. 근데 1달러 가치의 루나라는 건 어떻게 시장가격으로? 시장가격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장가격이 루나가 10달러라고 치면은 네. 그러면은 1 루나를 사면은 그래서 그거를 UST로 전환을 하면은 10 UST가 나오는 네. 거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날 루나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불로 올랐다. 그 시점에서 내가 똑같이 10 UST가 필요로 한다면은 그때는 내가 필요로 하는 루나는 0.5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시장 가치에 기반한 루나 가격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그만큼의 UST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끊긴 어떤 트리거가 어떤 거였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차익 거래 부분을 이것도 조금 설명을 네, 추가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네네. 만일 아까 제가 테더 때 예를 들은 것처럼 이것도 갑자기 수요가 는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해서 1대1의 비율이 무너져서 0.9로 떨어졌다고 치면은 테라의 수요요 아니면 루나의 수요? 테라의 수요가 테라의 수요가 네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0.9 테라를 사서 UST를 사서 이거를 이 반대로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UST를 소각을 해서 루나를 받을 수도 있고 루나를 소각해서 UST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0.9로 떨어져 UST가 0.9로 떨어진다면은 네. 그거를 시장에서 개입을 해서 차익 거래하는 사람이 사서 그래서 그거를 소각을 해서 루나를 받으면은 그 차이만큼이 자기의 이제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테더랑 좀 유사한 거죠. 그 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는. 약간 설명이 좀 우리 처음 코인 이제 접하시는 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탁프로님이 한번 스무스하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왜? 안 가실래? 네. 가지 마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테라 뭐 UST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네. UST라는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1달러 값어치 하는 친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루나라는 친구가 있어서 루나라는 친구는 이 스테이블 코인 그 UST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왔다 갔다 상호 작용이 있는 네. 그런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이 테라 네.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 주신 게 왜 이게 무너졌냐는 질문이셨잖아요. 네, 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은 0.9, 0.8 이렇게 떨어질 때 그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받아줬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버는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게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단시간에 많은 양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뭐가 쏟아져 나? UST를 매도하겠다 팔려는 사람들이. 왜 팔았죠? 갑자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데 트리거가 사실 어떤 트리거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 5월 7일쯤에 그 이제 UST가 거래되는 시장이 크게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가 있고 네. 그다음에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먼저
그 매도가 나왔어요? 네, UST에 대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량의 매도가 사실 평소 같으면은 그렇게 그 비율을 망가뜨릴 정도의 큰 양은 아니었는데 한 8,500 8,500만 테라 정도가 나왔는데 8,500만 네. 8,500만 정도였는데 그 타이밍이 그 탈중앙화 거래소의 오더북이 굉장히 얇을 때 나왔어요. 오더북? 예, 일시적으로. 예. 뭐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오더북은 네. 아닌데 네. 그럼 또 그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기 네. 때문에 네. 쉽게 얇으면 이제 오더북이 얇아진 일단 호가 얇을 때. 예, 호가가 얇을 때. 바다 등은 어떤 수요가 없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그때 조금 움직였어요. 근데 큰 액수로 움직인 건 아닌데 이게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바이낸스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도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같이 나왔고, 네, 같이 나왔어요. 아,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하면 네. 끝도 없이 이제 루나를 발행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면은 이제 그게 벌어지는데 네. 그랬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걸 받아줘가지고 이 차익 거래 이 전환을 해야지만 네. 이 사람들이 차익 거래가 생기는 거죠. 차익 그 네.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환이 100% 다 일어나지가 않고 일부밖에 전환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거를 그 민팅 캐패시티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 액수에 캡이 씌워져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캡이 사실 과거 2년 동안 조금씩 계속 올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테라의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면서 만일에 하나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는 받아낼 수 있는 양이 이제 그걸 맞춰서 늘어나야 되니까 사실 1년 전만 해도 테라의 시가총액은 20억 달러밖에 안 됐었는데 이 최근에 폭락하기 전에는 한 200억 달러 200억 달러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0배가 늘어났기 때문에 40조까지 맥스로 간 것 같더라고요. 그 40조는 네. 그 루나가 예. 루나가 예. 예. 테라 쪽은 20조. 예. 20조 정도였고 예. 예. 예, 그러니까 10배, 1년 사이에 10배가 시가총액이 늘어났으니까 이 차익 거래를 하는 그 테라에서 루나로 전환하는 그 액수도 사실 좀 많이 늘어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겠죠. 예, 그런데 충분하게 이 증가시키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UST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루나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액수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루나 테라를 저 사거나 뭐 팔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차익 거래가 목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 루나테라 이 코인으로 다른 뭔가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차익 거래가 기본적으로 조금 뭐 돈이 된다 이래서 사람들이 한 거예요? 네, 차익 거래하는 사람은 또 별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테라를 그 UST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꼭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뿐만 있는 건 아니고 그거를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치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UST를 어디에다 예치를 하면은 뭐 일정 이자를 받는다든지. 아, 이자가 엄청 높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테라 생태계 안에서 만들어진 네. 서비스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앵커라는 서비스가 앵커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앵커라는 서비스에서 한 20% 정도의 그 이자율을 예,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듣다가 이게 사실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봤는데 뉴스를 보니까요. 대출도 해준대요. 근데 대출이 한 12%가 13%고. 네. 예금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네. 20%를 준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대출 받아 자꾸 넣지. 대출 받고 넣고 대출 받고 넣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바보가 아닌 이상? 네. 근데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되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네. 일부에서는 이게 폰지가 아니냐라는 그런 또 비판도 있었던 거죠. 네. 예. 그런데 어쨌든 그 20%의 그 이자율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이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 한 10% 정도의 이율을 주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10%를 그 테라 재단에서 이제 보상으로서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를 만들어서 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건 다 코인으로 지급되는 거죠. 맞습니다. UST로 네. 지급되는 겁니다. 네. 네, UST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함으로써 UST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UST에 계속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UST의 발행량이 늘고 시가총액이 네. 늘고 그에 따라서 루나도
시가총액이 늘고 네. 가격도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 20%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은행 간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식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야, 뭔 이자를 20%씩 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코인 시장에서는 또 20%가 약간 비싼 거긴 하지만 그 비슷한 저 이자 주는데 꽤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사실 코인 시장에서는 뭐 20%까지는 안 가더라도 은행보다는 거, 예. 은행보다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좀 코인 투자 하지 않지만 예.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과 다르게 그 변동성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토르런스 그 이 감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주변에서도 아 여기서 코인 더 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50% 빠져도 자기는 괜찮다. 저는 뭐 저는 한 5% 빠져도 나는 난리 날 것 같은데 주식은 7% 빠지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리도 한 2, 3% 준다 그러면 안 하는 거죠. 20%는 돼야 좀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아 뭐 그래서 뭐 야 5% 10%짜리면 우리가 뭐하러 저기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하여튼 이 설계를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권도현 씨인가요? 네. 그분이 이제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설계한 뭐 또 아마 동업자가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둘이서 이제 설계한 그 시스템 내에서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뤄낸 것은 이제 팩트인데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태생적인 문제 이 이자율이 도저히 저로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자율 네. 이거에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차익거래 때문인지 하여튼 계속해서 이 무슨 소용돌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계속 뭐가 하나 또 죽음의 소용돌이 예, 한쪽이 예. 쓰러지면 계속해서 한쪽이 막 무한대로 막 발행이 되는 네. 여기에 이제 빠진 게 이 루나 테라 사태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저는 근데 이거 우리나라 분들 진짜 많이 하셨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했죠. 한국만 네, 이걸로 그래서 사실 돈 많이 번 분도 꽤 있죠. 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절한 네. 시기에 나갔으면은. 예. 이게 엄청 버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젊은 부자들이 루나로 많이 버셨대. 네. 부럽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루나테라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이른바 뭐 망가졌어요. 지금 이제 사실은 회생 불가잖아요. 뭐 그렇죠. 이 기존의 형태로는 불가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루나테라 생태계에서 있었던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 커뮤니티라고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예, 이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이나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살려야 되나요? 살려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커뮤니티는 살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 예. 그 이유가 왜냐면요. 네네. 이제 그 이유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살짝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를 사실 먼저 좀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조합원에 가깝거든요. 예. 조합원. 조합원. 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조직인데 네. 예. 그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조직이 뭔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네. 그 조직의 소유자인 거죠. 그게 조합원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골프 멤버십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회원도 있고 회원이 사실상 그 골프장이 제공해준 서비스를 이용도 하면서 소유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게 사실상 이게 조합원과 되게 유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합원이 이 전 세계의 많은 유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증가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달성한 그런 네트워크가 별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네? 이 테라 커뮤니티가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가 한국발 프로젝트 중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랑은 좀 다른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은 예전에 뭐 네. 한참 막 코인 나올 때,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뭐 거래하는 모든 것들이 전 세계로 다 분산돼서 체인 형태로 이렇게 블록 쌓인다. 이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하면 뭐 해킹 어렵다. 이런 얘기 이제 저희가 좀 들었었거든요. 그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인 거고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일종의 국경 없는 커뮤니티 같은 거, 네. 예,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에서 내가 테라 혹은 뭐 루나의 그 철학, 투자 철학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도 나누기도 하고 그 투자를 네. 같이 이제 하기도 하고 네. 예,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 네. 커뮤니티. 커뮤니티. 예, 근데 예. 요 커뮤니티만큼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성공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요 커뮤니티는 어쨌든 살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커뮤니티라는 게 결국은 예. 그 본령이라는 게 테라와 루나의 시스템을 보고 커뮤니티가 조직된 거니까 네. 그 시스템이 붕괴됐는데 어떻게 커뮤니티를 유지할 네.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테라 커뮤니티는 네. 초기에는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었던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개발자들이나 그런 유저들이 많이 모이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앵커라는 그런 서비스도 사실 이 테라 커뮤니티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진 서비스고요. 네. 그 외에도 다른 뭐 디파이 서비스라든지 NFT 거래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 상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한 어떤 그런 개발자들, 사용자들 그런 커뮤니티들이 모이게 된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사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붕괴대로 내버려 두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을 뭔가 네.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뭔가 도와주는 게 좋겠다. 그냥 단순한 커뮤니티 하나가 아니라 이제 커뮤니티들의 커뮤니티 정도 된 굉장히 큰 규모의. 예. 그 제가 좀 사실 뭐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가지고 네. 지금 제 자신의 설명에 제가 지금 만족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전부 다 커뮤니티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커뮤니티가 굉장히 성공적인 네. 케이스이거든요. 이걸 한 도시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 서울이라고 치면은 서울이라는 그 지리적인 그 장소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체증이 심해져서 뭐 월세도 올라가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위성 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분당이나 일산 뭐 이런 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분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키잖아요. 거기에 뭐 이미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분당에서 새로운 뭐 경제활동이 일어난 도시를 만드는 게 바로 이게 테라인 거예요. 일종의 서울이 이더리움이라고 그러면은 이 테라 루나 생태계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 와서 뭔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전기가 전력이 전부 다 공급이 중단되면서 분당이 더 이상 전력 공급을 못 받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거주자들이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막 나름 경제 활동도 하고 막 뭐 맛있는 음식점도 내고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시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사람 모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동탄 같은 데다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서 전력을 새로 공급하도록 깔고 뭐 이렇게 기반 시설을 만든 다음에 네. 거기로 이주시키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무튼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코인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이제 테라나 뭐 그거를 지금은 이제 뭘 사실 분은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네. 그러면은 요 영향이 뭐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크립토 시장에 어떠한 영향, 안전성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무튼 요걸로 나왔는데 다른 코인들이나 스테이블 코인들은 뭐 전혀 우리가 괜찮냐? 좀, 네, 리스크가 수 있죠.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비슷한 없는지 네, 있으니까 참 네.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게. 네네네. 근데 한 10억 달러 시총 이상을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한 뭐 7, 8개 정도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이 루나 테라처럼 담보 없이 이 1:1 고정 비율을 구현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없어요. 네, 없고 뭐 가장 유사한 게 하나 프렉스라는 게 하나 있는데 거기는 100% 담보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담보로 갖고 있고 네. 나머지 일부는 그냥 담보 없이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뭐 굳이 그 안에서 유사한 거를 찾자 그러면은 뭐 프렉스라는 게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아까 네. 그 이제 도시 비유를 좀 해주셨는데 네.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굉장히 이제 그런 커뮤니티 하나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분당 같은 도시 하나 만들기 보통 일이냐? 그 안에 네. 장사하시는 분들 저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게 네. 이자 30% 주면 네. 바로 시총 나는 100조는 무조건 할 것 같거든요. 네. 이자 30%씩 준다는 얘기 듣고 이 비슷한 시스템이면 처음에 사람 다 몰리 물론 이제 이런 사태가 한번 일어났으니까 다시는 이제 또 안 가시겠지만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사태가 없었던 상황에서 여기도 잘 되고 그 옆에서 25%야 우리는 30%야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가 분당이건 동탄이건 아니면 저 일산이건 간에 네. 30% 주는데 무조건 가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생태계라는 이름이 어울릴지 아니면 그 좀 더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그냥 성향일지 네. 저는 후자 쪽 요리에 가까운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코인을 다시 이제 살리고 싶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쌀한 가마니 가져오면 하루에 한 대씩 내줬어요 이자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 좋다고 막 쌀 가마니 계속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쌀 가마니 누군가 다 챙겨갔어. 지금 쌀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걸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적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네. 자기가 그동안 많이 아마 쌓으셨을 것 같은데 그 돈을 때려 붓고 네. 여기 쌀을 이만큼 쌓아서 다시 뭔가 그 전만큼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한 노력한다면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네. 그런 모양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테라 커뮤니티 안에서 사실 결정이 돼야 될 일일 것 같고 네. 예, 지금까지는 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지금 여기에 실상황에 적용을 하자면은 이 프로젝트를 이 주도했던 사람들이 뭔가 사재를 털어서 뭔가 그 손실을 보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인 걸로 들리는데 네. 뭐 사실 뭐 IMF 때 우리나라 재벌들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랬을 때 사재를 네. 털어가지고 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커뮤니티 내에서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뭐 강제로 네.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네.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만약에 살린다면은 네. 어떤 방향으로 살리는 게 좋을지는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같은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아무튼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어떤 위치에 이런 알고리즘이 무너질 조짐이 보였다라는 걸 만약에 먼저 이것도 약간 일종의 미공개 정부잖아요. 일반 투자자 모르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지분을 만약에 먼저 팔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런 정황이 좀 있었나요? 아니요,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요. 아, 그럴 가능성 네, 그런 정황은 네, 예,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지 않다고 뭐 봅니다. 권도현 씨가 나와서 팔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는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 상에서 이렇게 보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권도현 씨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은 됩니까, 그건? 이 그분의 이제 그 지갑 주소를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잔고가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그분이 3개, 5개, 10개의 지갑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뭐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예. 그러니까 그걸 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네. 탈중앙화라는 게 사실은 그걸 알기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뭐 그러긴 하죠.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개를 해요. 이 주소 내 거다. 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비탈릭 같은 경우는 그 주소가 많은데 공개가 되어 있어서 네.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보내요 그분한테 그냥 좋아서 보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 이런 코인이나 뭐 NFT 네. 뭐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발전할 걸 더 많이 사람들이 쓸 걸로 보세요 아니면 각국에 뭐 CBDC 나오고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거품 빠지고 좀 그냥 마이너한 거래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사실 CBDC랑 이 가상자산은 굉장히 너무 다르다. 네, 너무 다릅니다. 예.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그 디지털 화폐잖아요. 그렇죠. 네. 이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은 비트코인은 발행한 주체가 없죠. 예. 이게 그 네네네. 프로그램 상에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CBDC는 되게 정치적인 화폐일 수밖에 없는 거고 CBDC는 중앙은행이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100%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 통화량에 있어서 네. 뿐만 아니라 CBDC는 모든 사용자들의 그 모든 기록을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정부를 통해서 다 파악이 되어버리는 그런 네. 시스템인 거죠. 조금 쓰긴 그러네. 네.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은 네. 이게 과연 사람들이 막 신나서 사용할 그럴 화폐인지. 하지만 적어도 정부가 보증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건 보증은 하는 거죠. 지금 뭐 지금의 원화나 달러랑 네. 똑같은 건데 그렇죠. 네. 단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그 처음에 만든 네.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제일 처음에 만든 네. 큰 목적은 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거래를 하다가 네. 이제 현금 이제 너무 변동성이 싫으면 팔고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다 또 갑자기 어떤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네. 그 현금을 해외 네. 어떤 다른 거래소에 보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 일단 법정화폐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 보낸다든지 이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스위프트망을 타고서 가야 되는 건데 빨리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그게 보내줘야 되는데 스위프트로 보내면은 뭐 3일, 뭐 4일, 5일 이씩 걸리고 이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이 제도권의 은행망을 떠난 자산은 그냥 코인의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네. 그런 수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수요가 있으면서 변동성은 또 피하고 싶다.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US 달러와 가치가 고정이 되어 있지만은 코인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네. 자산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내가 그 지갑을 갖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내가 100달러를 뽑으려면 코인 100개 팔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편하긴 하겠네요. 그죠? 예. 그게 외환 관리에 뭐 적절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뭐 편하긴 하겠네요. 지금 이 사태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엄청나게 지금 규모가 큰 그런 어떤 크립토 시장에는 아직은 뭐 큰 영향은 못 준다고 보시나요? 어때요? 이제 이 사태가 지난주부터 이제 일어났는데 예. 막 일어날 때는 조금 같이 하락을 했죠. 예. 그렇지만은 뭐 루나만큼 하락하진 않았고 예, 좀 훨씬 더 작은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네. 일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까지 사태가 번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미래는 예측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뭐 이런 리스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UST 같은 거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해서 뭔가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을 하던 그런 그런 블록체인 상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중앙화된 업체가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있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어떤 이 부수적인 추가적인 데미지가 있었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우리 전통 금융권에서도 크게 폭락하거나 이랬을 때 그 여파가 바로 알려지지 않고 2008년에 리만 샥 때도 보면은 리만이 망한 게 9월 15일이었는데 진짜 뭐 AIG나 이런 게 위험하게 되는 거는 뭐 그로부터 한 달 사이에 천천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UST의 그 번지는 것도 한순간 같은데. 네, 조금 더 시간을 둬야지 진짜 어떤 그때도 서브프라임만 문제였다 그러는데 결국은 프라임 쪽까지 전염되고 막 그렇게 힘든 상황이 돼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 그쵸. 그럼 알트코인들도 이런 비슷한 사태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냥? 다른 알트코인들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가상 자산의 가치가 그러니까 완전히 스캠 코인 이런 건 빼고 어느 정도 좀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되는 가상 자산이 이렇게 빨리 이 가치를 잃기는 좀 어려워요. 이 케이스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 없이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 그 외 알트 코인들은 뭐 말씀드렸듯이 일부의 그러니까 그 스캠 코인은 빼고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만들어진 작동하는 그런 코인이면은 가치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기는 안. 그러니까 요즘에 막 게임 회사들이 많은 코인들을 발행하고 있어서 알트들을 이제 그런 것들도 만약에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되지 않으면은 요런 리스크가 전혀 없는지에 대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런칭을 해서 그 안에서 뭔가 그 게임 생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이 있고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뭐 게임 인게임 아이템들을 살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가치는 이게 지금 뱅크런 사태가 테라 같은 경우에는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치를 잃은 거지만은 어떤 그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은 예치금의 가치를 의존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그런 어떤 게임 회사들이 런칭한 프로젝트나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게임 회사가 런칭한 블록체인들의 가장 큰 위험은 그냥 사용자가 떠나가는 거예요. 게임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네네네. 이제 그런 거는 보통 되게 천천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망해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번에 루나 테라 사태에서 일어난 것처럼 뱅크런처럼 빠른 속도로 예, 그런 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뭐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면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코인 쪽이나 뭐 블록체인 이쪽으로 어쨌든 미래가 그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뭐 앞으로 이게 뭐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쪽에 투자를 할 경우에요. 네, 어떤 뭐 장단점이 있다든지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가장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상자산 프로젝트라는 건 하나의 실험이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해줬으면 합니다. 실험, 예, 이건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암호화 기술을 사용을 해서 그거를 네트워크 효과로 접목을 시킨 예, 실험인 거고 실험이라는 거는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일종의 이러한 자산들의 그 리스크 프로필은 벤처 투자랑 좀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같은 초기 투자는 사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큰 거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개 투자를 하면은 7, 80개는 망하는 거고 그 나머지 20개, 30개가 크게 대박이 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수익률이 뭐 한 20, 30% 된다. 이런 순리에 따르는 자산군이잖아요. 벤처 캐피탈이라는 건 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은 벤처 투자는 일반인들 접근하기가 어렵고 네. LP로 뭐 참여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자자랑 일반 투자자 나눠가지고 전문 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벤처 투자라는 거는 막아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코인 투자라는 거는 일반 리테일들, 일반 투자자들도 이렇게 접근 가능하게끔 열어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피해도 많은 수익도 낼 수 있지만은 많은 피해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 투자라는 거는 어떤 리스크에 내가 노출이 되는 건지 그거를 좀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네. 예, 그거에 맞춰서 나의 자산을 몰빵을 한다든지 뭐 분산을 전혀 하지 않고 하나에만 전부 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피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실험 또 저는 이제 그 약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제약회사의 약이 출시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게 보통 그 뭐죠 그 임상실험 임상실험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1상 2상 3상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네. 이제 비로소 세상에 나와서 그걸 우리들이 섭취할 수 있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아직도 임상실험 단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정도 돼야지 이건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나와 있는 거고 이더리움은 제가 보기에는 한 뭐 임상실험 3단계 끝 무렵 정도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통과했다고 이렇게 본 사람도 있는데 이더리움 정도는 뭐 통과하기도 하고 예, 예. 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말씀을 그렇게 드렸고요. 그 외에는 임상실험 1단계 정도라고 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물론 워낙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전에 이제 제가 보니까 와 이게 왜 이게 지방에 무슨 큰 예식장 아니 부회 같은 거 한번 딱 새로 문 열면 엄청 맛있거든요. 네네. 그 한 6개월 뒤에 가면 맛이 이상이 변해 있어요. 뭐냐면 지방에 큰 한 3-400평 되는 그 부페집에 그 식당 팀이 따로 있더라고요. 오픈 팀이. 그래서 오픈 팀이 딱 가서 네, 맛있게 네. 해주고 네. 그리고 뜨는 거예요. 6개월 있다가 권리금 받고 뜨. 그런 팀이들. 근데 제가 이제 코인 시장을 보면서 가끔 비슷한 걸 느낀 게 제 아는 분이 코인을 만들었어요. 네. 저한테도 막 야 이거 뭐 나한테 뭐 얼마 줄게 뭐 저는 생각해서 안 했는데 그분이 그대로 그 팀이 있고 또 다른 코인을 만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나는. 아니 코인 하나 만들었으면 그걸로 승부를 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두 개의 코인을 만들어서 하나로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만들어 그 중에 하나만 터지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작전이겠다 아니, 하나의 뭐 전략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하여튼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그거 만들어 놓고 그럼 나머지 안 되는 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자기는 만들어 끝이야. 별론데.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요즘 물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너무 이 좀 뭐랄까 많이 이렇게 좀 난무 난립하는 게 아닌가 물론 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또 진짜 제대로 된 코인들이 성장하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코인 시장 이 블록체인 업계 가상자산 업계라는 게 아직 많은 분들한테 이게 생소하고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틈을 타서 네. 뭔가 한탕 해먹겠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놓는 자산, 이 가상자산이나 이런 거랑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어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고 어느 게 스캠이고 아니고 그리고 이게 도대체 이 실체는 뭔지 이 네네. 본질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 네네. 네. 아직은 실험. 예. 알겠습니다. 실험에 너무 많이 올인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죠? 너무 올인하시는 분들 요즘 젊은 분들이 많으셔갖고 좀. 건강한 혹은 뭐 건전한 거래 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도 코빗도 좀 열심히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코빗이 우리나라 그래도 이 거래소 중에 거의 제 1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네. 대한민국 1호예요. 최초 가상자산 맞습니다. 거래소이고요. 네. 네. 이런 거를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콘텐츠 생산에 굉장히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리서치 제가 이제 리서치 센터장을 맡게 된 이유도 네. 어떤 그 지금 제도권화에 대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제도권에 계시는 그런 기관 투자자나 이런 분들이 예, 또 그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조금 다 다르거든요. 네네네. 리테일 그 투자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분들 관점에서 뭔가 콘텐츠를 제공해 주고 싶어서 네. 저희가 이제 리서치도 이제 매주 하나씩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정착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요 코빗의 정석문 리서치 센터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